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고민에 대해서 비디오를 얘기해 보려고 켰냐면 어떤 얘기를 해 보려고 비디오를 켰냐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SAT를 여러 번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You ready?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SAT를 한 다섯 번 쳤다 치자. 다섯 번을 쳤는데 그리고 막 뭐 학원도 다녔어. 공부도 했어. 그런데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더 안 뚫릴 것 같아. 이보다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그때 어떤 디시즌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봤나? 내 생각을 얘기해 줄까? 지금 시작합니다. 자, SAT를 여러 번 봤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면은 엔드프랩을 다녀. 여기다가 대고 광고를 갖다가 대놓고 하면 안 되지. 다시. 방금 들었던 말은 조금만 참고하시고 넘어가. 자, SAT를 여러 번 봤어. 근데 성적이 안 올라. 그래가지고 뭐 과외도 해봤고 막 명문대 다니는 선생님 비싼 과외도 해봤고 학원도 다녀봤고 뭐 좋다는 대로 다 해봤고 뭐 시험 전날 비타민도 먹어봤고 뭐 보약도 먹어봤고 뭐 절에 가서 절도 드려봤고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해봤고 뭐 별 메디테이션 다 해봤는데도 이거 안 올라 성적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자,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이콘 수업을 좀 듣거나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경제학적인 용어 중에 diminishing return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Do you know what that is? diminishing return은 이거는 그냥 경제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딱 definition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it makes sense. So listen to what I'm about to tell you. 이걸 들어보시면 diminishing return은 뭐 경제학 회사가 됐든 우리 사람이 됐든 뭐 됐든 우리가 인풋을 하는 시간과 돈과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 기본 투자 대비되는 그 인풋이 있잖아. 그게 어느 정도가 지나면 리턴 되는 그 프로핏이랑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미니싱 리턴은 리턴 되는 게 점점 주는 거야. 집어넣는 양이 계속 처음에는 따박따박 효과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거기 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집어넣은 것보다 돌아오는 게 적은 거지. 자, SAT가 it gets to a point.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지. That happens to everyone. 누군가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공부한 양과 쏟아내는 거, 시간과 뭐 과외비, 학원비 다 넣은 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팍팍팍팍 오르더니 요즘에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게 정상이야. 그 시점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제가 드리는 팁은 참고만 하세요. 제가 드리는 팁 첫째, SAT를 멈추고 그 상태가 나의 최선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해버리고 이 다음 시험을 가겠지만 간주를 한번 해버리고 Control what you can.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학교 GPA를 내가 요 정도 있는데 한 칸 더 올리는 데다가 올인을 해버려. 그래서 SAT는 여기에 멈출 테니까는 자 GPA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더. 그러니까 이걸 계속 SAT를 파봤자 여기에 있다니까. 근데 GPA는 다른 영역이잖아. 여기를 파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또 하나는 자 GPA도 아니면은 Extracurricular Activity. 자, something else.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SAT는 컨트롤을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움직일 거다라는 가정하에 내려두고 다른 것들, 특별활동을 더 하든지 뭐 밖에 외부 경시대회를 가든지 내신이 제일 쉬워. 내신의 성적을 항상 한 칸씩 더 올릴 수 있다. 자,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문대 좀 톱에 톱을 갈수록 승부는 내가 주장하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목과 그 해당 전공의 서브젝트 에어리아, 고등학교 때 그 과목을 잘했냐? 뭐 이런 과목 내용을 보고서 섭외를 하려고 들잖아. 대학교는 공부 잘하는 수능 가니까. 근데 SAT를 잘 보면 수학하고 영어를 잘하는 거야. 이해 능력이 좋은 거지. 머리가 좋아. 그런데 해당 과목, 예를 들어서 그 과목이 뭐 기계공학과다 이러잖아. 그럼 자, 물리를 잘하나? 기계공학을 잘할까? 얘가? 넌 어떻게 맞추냐? 영어 잘 푼다고 갖다 줄 때 수학 잘한다고만 무조건 다 기계공학을 잘한다고 하기에도 좀 더 광범위하다. 그래서 leave that alone. 빼고 SAT는 과목 시험에 집중을 하는 거야. SAT2 같은 시험. 뭐 AP는 5월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 IB 시험도 뭐 prediction score밖에 없으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지만 SAT2 그거는 1년에 여러 번 있잖아. SAT2에 내가 전공하고자 주장하는 과목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recommend가 됐든 optional이 돼도 승부를 SAT2들의 subject들 과목으로 승부를 띄운다. 자, SAT1은 내가 몇 점까지 갔든지 그 자리에 고정을 시키고 SAT2로
자꾸 막 올려서 승부를 볼 생각. 자, 내가 두 개밖에 못 했는데 과외를 할 거면 SAT 과외 선생님 부르는 게 아니라 SAT 2 과외 선생님 부르면서 세 과목을 만들든지 네 과목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에 포커스를 해서 나의 가치를 다시 상승시킨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원서를 쓸 때 또 이제 조금의 요령인데 SAT가 상대적으로 뭐 비교적으로 낮지는 않아. 뭐 요 정도 평균은 되는데 내가 활동이 많았거나 GPA에 더 비중을 높은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빡세게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 수업을 SAT가 크게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한 나의 바쁜 활동, 그런 나의 왕성한 어떤 활동들의 양과 이런 걸로 대학교가 오케이, 이 사람은 성실하고 학교 내의 활동을 360일 더 실하게 했고 토요일날 한번 가서 보는 이 SAT는 왜 이러지만 내가 섭외를 하자 라고 생각이 할 수 있도록 원서를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노하우들이 이게 너무 디테일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이 저학년들이 볼 때는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 근데 원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해서 서류를 꾸미고 나의 인성 부분을 덮어가면 SAT는 그들이 말하는 각 해당 대학교들이 말하는 그 기본 트레시오드라고 해도 그 어떤 그 무턱만 넘기면 You're safe. 그거보다 아주 초고득점이 나오면은 플러스지. 근데 내가 플러스가 없다고 그냥 definitely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니까는 That's okay. SAT가 어느 선까지는 일단 내가 원하는 대학에 미니멈 점수를 통과를 시켰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점프를 시켜서 압도하고 싶은데 안 나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So leave it alone and then 다른 거를 또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SAT를 고점수에 냅두고 SAT를 예전 비디오들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SAT를 수강한 사람들은 ACT를 갈 수가 있거든. 이게 SAT가 ACT보다 조금 20% 높으니까 자 ACT에서 수학과 사이언스만 적응을 하면 영어는 뭐 연습하기 나름이요. 그렇게 해서 ACT도 응시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표를 비교를 해서 비슷하면 둘 다 제출해. 둘 다 제출하면 무조건 하나만 제출한 놈보다는 내가 낫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비슷하지 않고 ACT가 높게 나오면 어떡해? 내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거 아직까지 몰랐던 것 뿐이야. 이 기회에 SAT 버려버리고 이것만 제출해. 근데 둘 다 했어. 근데 뭐 특별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진 않아. SAT를 트레이닝한 사람들은 ACT가 거의 되니까 90%. 그러면 했는데 ACT가 낮게 나와. 뭐 밑줄 본전이야. 원래 했던 SAT 쓰면 되는 거지 뭐. 자, 오늘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영감을 줬으면 좋겠어. 제가 무슨 솔루션을 어떤 막 정답을 제공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디오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모든 학생들이 가지는 고민들과 공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조금씩 고민하면서 좀 저도 유학할 때 비슷한 그런 고비들과 벽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아이비리그 못 갈 것 같아. 뭐 아이비리그 생각도 안 해서 처음에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 가능성이 있나? 부터 실전까지 가고 실제로 거기 입학을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좋았는지 또 가서 개고생을 했는지 대학교에서 뭐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고 내 경험에 있는 또 뭐 유학생활에 떠나서 그 뒤에 19년 동안 제가 엔드프랩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공유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조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도움이 됐으면 You know what to do. 좋아요를 눌러줘. 그래야지 내가 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좋은 점수를 받아야 또 이제 다음 또 비디오를 만들고 조사를 할 때 또 기운이 나니까 공유도 해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공부 조금 해주고 학교 선생님들과 사이좋게 지내시고 부모님께 안부 문자 보내시고 부모님들도 아이들께 칭찬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갑니다. 바이바이.